무등산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는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유네스코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등산 사랑운동이 지역을 넘어 지구촌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무등산 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진숙 씨는 무등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랑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을 세 차례나 다니고 난 뒤에 변합니다. 물론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많이 무등산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22년 역사의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매년 두 차례씩 무등산 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00여 명이 수료해 무등산 자원봉사자나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인권도시인 광주시에 걸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을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했습니다. 무등산의 보전을 둘러싼 시민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교육의 국제 모델이 된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증이 되는 그러므로 해서 보다 더 공신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은 앞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한편 각종 홍보에 공식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지역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교육 교원연구회와 광주 전남 소비자 시민 모임의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교육도 유네스코 공식 프로젝트로 함께 인증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